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고위급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며 동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며 여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한 미 국무부 수석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ne, our commitment to the ROK is ironclad. 또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위급을 통해 소통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impact these photographed documents could potentially have on U.S. national security and on our allies and partners. 월스트리트저널도 기밀 문서 유출이 당초 알려진 3월이 아닌 1월이고 미국 정부가 이를 세 달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러시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건 유출 배후 사례에 크렘린궁은 모든 일에 러시아를 탓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